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같이 추진하는 관절사랑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에 밀가루 음식이 독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밀가루 음식이 관절염에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내용은, 이 자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의 관절염재단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글루텐과 관절염의 연관성,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절염에 밀가루 음식이 독인가 한거 그랬죠? 밀가루 음식이랬는데 지금 그런 말은 안 나오죠. 관절염과 글루텐과의 관경관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거는요, 글루텐은 여러분들 밀가루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밀가루, 밀이죠. 밀, 호밀, 뭐 이런 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끈적끈적해지죠. 이 찰져지죠. 이 찰지게 만드는 그런 단백질이 이 글루텐입니다. 이 글루텐이 관절염과 관계가 있나, 이런 지금 주제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저도 쉽게 접근이 되도록 관절염에 밀가루 음식은 독인가 이렇게 지금 잡아봤습니다. 쭉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읽어봤더니요, 이런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절 통증과 염증은 이 셀리악병과 글루텐에 민감한 약 300만 명이 있대요. 그 성인 어른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셀리악병의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인데, 그렇다면 이 셀리악병이 뭐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글루텐이 뭐냐? 곡물에 들어있는 찰지게 하는 성분이다. 단백질이다. 그 찰지게 하는 성분에 때문에 생긴 병이 셀리악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셀리악병은 어떤 종류의 병이냐? 이 관절염과 같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관절염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이 셀리악병에 걸리면은요, 이 글루텐이 소장, 장 중에서 소장을 파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겉으로 나온 증상은 뭐냐면 설사나 복부 통증이나 팽만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하고,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써요? 체중이 감소되고, 또 빈혈도 당연히 오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도 오고요. 또 임산부 유산도 되고 불임이 오고 피부 발진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근육통도 생기고 관절통은 당연히 생기고요. 이렇게 장 외부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자, 이게 참 재미나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재미나다 하니까 좀 그런데요. 왜냐면요, 이 셀리악병이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이 생긴다는데, 이 글루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곡물에 들어있어요. 밀과 곡물 중에서도 밀, 호밀, 뭐 보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밀이 많이 들어있고요. 서양 사람 주식이 뭐예요? 빵이다. 빵은 뭐예요? 밀가루로 만든 거. 밀가루에는 뭐가 많이 들었다고요? 글루텐이요. 그렇습니다. 주식에
자기들이 먹는 주식을 많이 먹어서 그 주식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셀리악병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나?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셀리악병이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먹는 그 소위 말해서 밀을 먹음으로써 생긴 질병이잖아요. 주식을 먹어야 생기는 병.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우리 같으면 쌀을 많이 먹으니까 생기는 쌀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셀리악병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했잖아요. 그 글루텐이 들어오면 적으로 생각하니까 몸에서 무엇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반대하는 항체를 만들겠죠. 글루텐을 막아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혈액 검사를 해서 글루텐에 대한 항체가 있냐 없냐를 먼저 진단을 하겠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발견됐으면 어째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작은 창자, 소장이 파괴가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리악병에 걸리면은요, 뮤리악 박사,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이제 이쪽 그 소위 말해서 글루텐과 그 관절염과의 관계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 뮤레이 박사는 메이오 그 클리닉에 메이오 병원에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병원이죠. 이 메이오 클리닉에 계신 뮤레이 박사 같은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요, 이 셀리악병에 걸리면은 이 그 소장이 타일 마루같이 변질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타난대요. 근데 원래는 어때야 돼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소장은 융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카펫처럼. 그래서 그 융털들이 영양분을 흡수한 거죠. 그런데 이 융털들이 이 타일처럼 맨질맨질하면 어때요? 영양분 흡수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셀리악병 같은 경우는요, 쭉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도 나와요. 지금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그 주식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밀 같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병에다가 이 증상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편두통이나 관절염 이렇게 그런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셀리악병으로 진단되기까지에 5년에서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걸렸대 그래요. 왜냐? 증상이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조금 이렇게 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중한 질병이 아니고 약간씩 외부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뮤레이 박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같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뮤레이 박사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당뇨병 중에 이제 제1형 그리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셀리악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셀리악병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걸 유익히 보자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관절염과 글루텐하고 관계, 관절염이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악화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뮤레이 박사는 결정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셀리악병, 이 셀리악병도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이것이 같이 왔을 확률이 높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레이 박사는 자가 면역 질환자들에게 셀리악병 혹은 글루텐 민감증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해보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저의 가정이에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인데 이게 원인이 글루텐 민감증, 즉 셀리악병에 의해서 생기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제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러한 글루텐 민감성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끼리 이제 의견이 뭐 분분한가 봐요. 지금 쭉 읽어봤더니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글루텐 민감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뭐 알려져 있지 않다. 뮤레이 박사 같이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하신 분들은 아니다. 이거 분명한 그런 실체가 있는 셀리악병이고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견해는 있지만 현재는 이제 셀리악병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는 환자들을 우리가 조속히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글루텐이 제거된 식사를 제공해서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글루텐 민감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목표로 돌아와서요. 이 글루텐이 이 관절 통증을 일으키냐? 혹은 또 안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그냥 환자들도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들은 글루텐을 먹지 않으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으면 통증이 줄어들더라 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로세안 박사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세안 박사는 참고로 미국의 크리블랜드 병원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공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로세안 박사.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환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셀리악병 혹은 글루텐 민감증 환자는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중 중에 일부는 이 글루텐을 제거하는 식사를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때요? 글루텐과 더 넓게 표현하면은 밀가루와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통증과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 grain, no pain. 뭐예요? 곡물이 없으면 통증도 없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통증을 제거하려면 먹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죠. 글루텐이 배제된 식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것을 권한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즉 글루텐이 제거된 식사는 이건 편식이 아니고 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going 글루텐 프리즈 뭐죠? 자, 글루텐이 제거된 식사를 하자.
이겁니다. 특히 셀라릭병과 글루텐 민감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치료법이 뭐예요? 글루텐이 없는 식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당연히 안 먹어야 되고. 자, 오늘의 주제인 관절에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또 글루텐을 제거된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몇 주 정도 이렇게 안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글루텐이 제거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또 더 오랫동안 이 글루텐이 없는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 또 수주일 내에 그런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제1형 당뇨병 그리고 그 외에 자가 면역성 질병의 환자라면 의사와 상의해서 반드시 셀라릭병 검사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식사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다랗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이걸 봤는데 결론이 뭡니까? 중요한 건 결론이죠. 어때요? 글루텐과 관절염은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관절염 통증에, 관절염 종류 중에서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중에서도 그 통증을 완화시킨 데는 글루텐이 제거된 음식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개연성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려와야 되겠어요? 밀가루 음식이 관절염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100% 그렇다. 아직 그렇게는 그러지만 미국의 유수의 대학의 의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관절사랑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